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6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9일 오후 1시 4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파미셀이 한 3일간 이렇게 지금, 자, 이날 또 국책과제로 선정돼서 이제 뭐 파미셀의 어떤 그 뉴클레오시드의 한 단계 상응하는 기술을 이제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한번 기술 개발을 해보겠다 뭐 요런 이제 호재가 나섰어요. 자, 뭐 로슈 뭐 요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파미셀이 로슈로 보내서 한번 뉴클레오시드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요렇게 쓰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다면 이 부가가치가 뭐,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수 있겠다라는 지금 어떤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기대감이죠. 자, 그 기대감에 따라서, 요 정도는 돈을 써서 좀 말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틀간 빼버리죠. 자, 이렇게 이틀간 빼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호재가 나왔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이노무 파미셀. 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과거에 여기서 그게 나왔어요. 이제 이때 이 봉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LC 셀그램. 자, 거기서 이제 조건부 승소를 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자, 한 4일 5일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락을.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털릴 거 털리고 이제 날아갔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미셀 지속적으로 담고 있고, 지속적으로 담는 물량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 뭐, 요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 요런 구간들을 거치고 난다면, 저는 분명히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또, 뭐, 부광약품과 뭐, 신풍지약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임상에 따라 결과가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죠. 자, 지금 당장, 백신을 낼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말했지만 이 지금 회사들에서는 공동 성명을 내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백신을 낼수 없다. 확실한 임상을 거친 후에 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적으로 모더나나 이런 수혜를 못 본다면 자, mRNA 백신이죠. 자, 여기에 핵심 이제 들어가는 게 뉴클레오시드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수혜를 받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이 점점 멀어지진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가격권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 가격권을 못 벗어난다면 세력은 여기서 물량을 모으겠죠. 자, 파미셀이란 종목이 지금 이익적인 측면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충분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코로나의 핵심인 뉴클레오시드를 80% 이상 독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파미셀의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될 건데 이 주가적인 측면이 얼만큼 기대가 돼야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죠. 자, 그것은 주포만 아는 겁니다. 주포가 내가 어디까지 가격을 이런 재료를 올려도 될지에 대한 판단이 끝나고 매집이 끝나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미셀은 충분히 매집을 잘 거쳤지만 저는 이제 이 구간을 위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 하락이 나오니, 같이 한번 갭으로 빼서 이제 얼만큼의 개인 물량이 나올지를 확인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면, 자, 여기도 그랬죠. 충분히 물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이 됐고, 한번 이 가격권에서 충분히 이제 사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자, 요 부분들이 만약에 잘 지나간다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면 셀그램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지금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저는 이대로 끝나진 않을 주식이라고 봅니다. 자, 바디텍매드랑 굉장히 차트가 유사하죠. 자, 이 구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사실 바디텍매드도 충분히 내려가다 올라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내려가는 느낌을 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올라가는 느낌을 주면 안 올라가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력이.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충분히 이제, 이렇게까지도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꼬리를 주고, 이렇게까지 내렸어요. 자, 요런 구간을 거쳐야만 사실은 더큰 상승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파미셀도 그런 구간을 지금 잘 거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미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할 범위가 뭐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이참의 수, 제가 그랬죠. 항상 늘 이참의 수와 손절은 한끗 차이다. 이 손절과 이참의 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가격권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파미셀 같은 종목은 더럽게 안 움직이는 이런 뭐 그런 욕하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마시고요. 만약 이참의 수든지 여러분들이 홀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뭐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